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cm인 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자, 그럼 가로 길이를 한 x 늘리고 세로 길이를 y 늘렸다 할게요. 가로로 늘린 길이는 세로로 늘린 길이보다 2cm만큼 길고, 가로로 늘린 길이는 세로로 늘린 길이보다 2cm 길다.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랬죠. 여기가 6이죠. 그럼 여기가 6x 되고, 여기는 UY 되네, 넓이가. 색칠한 부분 넓이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와 같을 때, 처음 직사각형 넓이는 6 곱하기 6. 36이죠. 6x 더하기 6y와 같다. 그 말이네.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양변에 6으로 나누면은, x 더하기 y는 6이 되죠.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y 플러스 2 더하기 y는 6, UY는 4, Y는 2가 되고, 이 대입하면은 X는 4가 됩니다. 4, 2.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는, 자, 가로 10 곱하기, 여기는 2니까, 여기는 8이 되죠. 8은 8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